안녕하세요.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국제아동복지기구 부의장 송유진입니다. 국제아동복지기구란 무엇일까요? 국제아동복지기구는 전 세계 39개국, 108개소의 어린이 마을을 운영하는 아동복지기구입니다. 이곳에서는 후원자들과 아이들을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데요. 후원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후원을 해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들에게는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 후원자들에게는 봉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입니다. 국제아동복지기구는 1978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비정부기구의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와 비정부기구에 속해 있습니다. 국제아동복지기구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육하는 것이 미래의 행복과 안전한 평화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국제사회의 지도자로 키우고자 한다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